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캄릴리즈맙 심사 결과가 이달 중에 나올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자, 그리고 이달 중에 나오고,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3월 말에 FDA와 최종 리뷰를 할 계획이다. 이제 마지막 관문 정도가 되겠죠. 자, 이 캄릴리즈맙 심사가 3월 정도에 나올 거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좀 많이 앞당겨 진 걸로 지금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자, 지금 HIV 항암신약 FDA 문턱 최초로 넘을까 해서 나왔죠. 자, 지금 보시면 이 HIV의 경우에 7월 14일 FDA로부터 본심사 개시를 통보를 받았고, 당시 일반 심사 대상으로 지정됐고, 오는 5월 16일까지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될 예정이다. 그래서 FDA와 중간 리뷰까지 완료하면서 임상과 제출 서류는 물론 리보세라닙의 공장 실사도 이슈 없이 종료가 다 완료가 되었죠. 자, 이제 남아있는 거는 3월 말에 FDA와 마지막 리뷰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3월 말에 마지막 리뷰가 남아 있고 5월 달에 이제 결정이 되죠. 자, 캄릴리즈맙의 화학 제조 품질 관리 CMC 실시 결과가 핵심이 될 텐데, 자, 중국에서 이 캄릴리즈맙은 지금 이미 승인받아서 판매가 되고 있죠. 자,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뭐잘 통과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체비는 캄릴리즈맙의 공장 실사 결과가 이달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 이렇게 소식이 나오고 있죠. HIV는 캄릴리즈맙 공장 실사가 이달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 합성의약품보다 바이오약품의 공정 과정을 더 까다롭게 보죠. 당연한 얘기고, 합성의약품에 비해서 바이오약품은 대체로 동물성 세포나 살아있는 사람 조직이라든지 거기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이 CMC가 더 힘들다. 또 합성의약품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프로세스가 오염물질, 그리고 세부적으로 하게, 또 피지컬하게 온도를 올린다든지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다양한데, 바이오약품은 모든 공정 단계에서 무균을 유지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용의 HIV 생명과 대표 13개국에서 진행한 간암 1차 치료제, 글로벌 임상이 있었는데, 이들 결과들은 현재 처방되고 있는 기존 치료제들이 갖고 있는 약효와 부작용에 한계가 있는데, 이거를 극복하는 결과였다. 내부적으로는 신약 허가를 무난히 받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 CMC, 캄릴리즈맙의 CMC가 남아있는데, 이 결과가 이달 중에 나온다. 이달 중에 나올 거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얼마 안 남은 거죠. 이달 중에 나온다면. 자, 이 결과가 나오면 바로 어떻게 될지 이제 뭐 오픈이 되겠죠. 회사에서는 3월 달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1월 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올려친 상태에서, 이 지금 이 CB 전환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오늘 19만 주 아마 팔았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내일 이제 또 12만 주 정도 나오죠. 12만 8천 주 정도 또 추가적으로 또 주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2만 7천짜리 이제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지금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인데, 특히나 HIV가 하락폭이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이 물량을, 지금 CB 물량들이 뭐 쏟아져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그리고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야말로 엘도석의 흐름이 나와버렸죠. 그리고 내일도 이제 나오는 상황인데, 자, 지금 이 해석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올해 1월 달에, 그러니까 1월 달에 이 캄릴리즈맙의 실사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이 12 전환 물량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죠. 고점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고 주가는 올라가다가 밑으로 내려쳐버리는 이런 움직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차피 뭐이 FDA가 보고 결정하는 거죠. CMC 결과가 양호하게 잘 나오면은 무난하게 진행이 되는 거고, CMC 결과를 봤더니 전부 다 무균이어야 된대. 이거 뭐왜 이래? 이렇게 만약에 돼버리면 이제 다시 이 지연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이 CMC 부분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다. 리보세라닙하고는 좀 다르죠. 리보세라닙은 그냥 알약 형태이기 때문에 뭐 반대 크게 문제가 뭐 없었을 수 있는데, 이 캄렐줌합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 쪽이다 보니까 조금 더 까다롭게 본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지금은 오늘은 바이오 쪽이 전반적으로 아주 크게 지금 흔들리는, 대체적으로 다 바이오 쪽을 내리치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죠. 이런 움직임이 지금 진행이 되었는데, 자, 요렇게 이제 진행된 흐름이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보면 거래량을 실어서 위에서 크게 내려치는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실은 그러니까 주가가 상당히 고점 부근에서 거래를 실어서 내려치는 흐름이 나오면 이 하락의 움직임이 좀더 길게 가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HLB도 이렇게 크게 거래 실어서 큰 하락이 나와버렸죠.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뭐, 이 CMC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뭐 1월 말쯤 되면은 뭐알수 있겠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일단, 빼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 바이오 쪽이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쏟아져 나고 있는 상황에, 또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가 되죠. 다음 주에 마무리가 될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이 호재, 바이오 쪽에 호재가 되었다가 이제 다가오면 그게 재료 소멸로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재료 소멸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먼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HLB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 사채 재난 물량들이, 꽤 많은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 주가 흐름은 좀 좋지 않은 흐름이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올해 1월 달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이 변수가 잘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3월 달 미팅하고 그다음 순조롭게 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은 크게 올라섰다가 아주 큰 하락 파동이 거래 실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충격파는 좀더 파동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더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일단 보입니다. 차트로만 보면은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